거냐. 미국 외국에서 때 먹었던 진짜 그런 맛이야. 완전 그냥 오리지널 치즈 맛. 그리고 빵이가 두꺼운 편인데 원래 두꺼운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거 되게 맛있다. 치즈가 워낙 많아서 두꺼운 빵이 별로 안 느껴져. 되게 간이 좀 센 편이라서 나는 짭짤해서 맛있어. 와, 되게 쫀득쫀득하다 피가. 겉에는 되게 바삭바삭한데 안에 빵이랑 불고기랑 치즈가 되게 부드러워서 겉바속촉이다. 진짜 맛있어. 불고기가 생각보다 되게 진한 맛은 아닌데 이 짭짤한 스프랑 찍어 먹으니까 간이 딱 맞고, 근데 이 조합이 너무 지금 잘 맞아. 꼭 이렇게 두 개 같이 해서 먹는 거 추천. 여기 양파는 유난히 더 맛있는 느낌. 맞아, 달달하잖아. 패지 존재감이 엄청 강력하다. 되게 맛이 세고 짠데 양파랑 빵이랑 이렇게 같이 먹으니까 조화가 잘 되는 것 같아. 이거 두 개 같이 먹을까? 고기가 진짜 가득 차 있는데 약간 미트 소스? 미트 소스가 근데 엄청 강하진 않아서 적당히 맛있고 약간 급식에 나오는 고급화 버전 같아요. 생각보다 초코 맛이 진짜 진하고 초코 이게 있어가지고 초코 귀신들은 이거 굿. 과일이랑 단과류랑 요거트하고 그래놨다. 과일이 되게 신선하다. 요거트가 별로 안 달아서 좋고 약간 쫀득쫀득한 진한 요거트 맛. 색깔이 진짜 진하다. 좀 자몽 빛깔도 나오는데? 저 진짜 캡슐한 것 같은데요? 진짜 과일과 주스가 엄청 몽순하게 진하네요.